대전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이 주요 관공서들의 이탈로 인해 오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각종 특화거리가 잇따라 조성됐지만 그 실효성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동 기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원도심 지역. 하지만 주변에 함께 있던 관공서들이 이탈하면서 원도심은 무방비로 방치됐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정동 한의학 특화거리와 인쇄 특화거리, 선화동 음식 특화거리 등을 조성했지만 원도심 지역의 쇠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대전시는 올해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인쇄 특화거리의 경우 한때 서울 충무로와 대구 남산동과 함께 전국 3대 인쇄거리로 꼽힐 정도로 지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이었지만 주변 지역 관공서들의 이탈로 인해 인쇄 특화거리 지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렇게 어떻게 넣는고 있는지를 흥감할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 쪽은.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낙후된 건물, 비좁은 도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설비 현대화라든지 그 어떤 그 설비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거리가 좀 빈 가게들이 오랜 동안 그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한의학 거리나 음식 특화 거리와 같은 다른 특화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원도심은 생산력 있는 사업이 없어 소비 위주의 지역으로 변모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구 제일극장 거리의 경우에 그 2015년 7월 달에 이제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이제 지원을 좀 요청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그 거리의 공실률이 이제 56%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쯤 뒤의 상황은 공실률이 80% 예상된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도미노 현상처럼 가게가 이렇게 빈자리들이 생겨지면은 그 같이 또 이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 가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화거리 사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CNB 뉴스 김지동입니다.